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지 100일이 되었어요. 저도 그동안 열심히 잘 사용을 하고 또 홍보도 했고요. 저는 회사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고마운 마음에 또 좋은 제품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긴 시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을 읽어보면서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사용한 지 4개월째인데 요 최근까지 머리카락 엄청 빠지고 최근엔 얼굴에 접촉성 피부염 조금 심했었는데 그게 일시적인 건지 머리카락도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피부염도 자연히 없어졌어요. 이 샴푸에 내 피부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 전 염색 안 해도 되어 대만족합니다. 그리고 전 처음부터 긴 머리라 엉키지 않게 머리 끝부분은 늘 트리트먼트를 했습니다. 집안 내력이라 30대 후반부터 20여 년을 염색했어요. 두피 트러블도 많이 생겨서 클리닉도 다니고 가발도 착용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모다모다가 벗어나게 해줬어요. 염색을 안 하니까 머리카락도 굵어지고 숱도 많아졌어요. 아들도 20대 후반인데 염색을 해야 해서 모다모다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커버가 됐어요. 두피 가려움증은 어느 샴푸에나 나타난 증상이라 보습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고 샴푸 후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파마만 미용실에서 하고 염색은 집에서 헤나로 염색했었어요. 모다모다를 알게 되어서 3개월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염색처럼 일정하진 않지만 갈변은 물론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머릿결이 좋아졌어요. 저는 손바닥에 살짝 물을 묻혀서 펌프를 콩 사이즈만큼 비벼서 거품이 있을 때 머리에 마사지하듯 두 번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공기와 접해야 갈변이 잘 된다고 해서 머리에 이쪽 저쪽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고 5분 정도 합니다. 헹구고 드라이 사용 안 하고 타월로만 말립니다. 대만족입니다. 좋은 정보 올려주신 애틀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염색 안 하면 반백이라 한국에 출시되고 3개월째 쓰고 있는데 꾸준히 쓰다 보니 2개월째부터 갈변이 잘 되고 손은 비닐 장갑을 끼고 합니다. 수건은 염색하기 시작할 때부터 색깔 있는 걸 쓰고 가려운 비듬 머리 부서짐 없습니다. 드라이랑 고데기를 다이슨으로 쓰고 있어서 손상이 덜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다이슨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4년 전부터 약간 탈모가 있어서 헤어넬 관련 영양제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거의 회복되었어요. 파마 안 한 지 와 5년이 넘었고 염색 안 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네요. 염색하는 비용보다 샴푸값이 훨씬 싸고요. 급하게 3병 쟁겼는데 첫 번째 거 아직도 쓰고 염색 비용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모다모다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머리 엄청 간지러웠는데 실리콘 샴푸 브러쉬로 문질러 댄 후로는 10분의 1로 줄어서 거의 안 간지러워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저도 있어요. 이거 두피 마사지도 되고 정말 시원해요. 두드려도 되고 머리 문질러도 되고 다른 샴푸에 비해 별다른 부작용이 없고 탈모도 덜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헤나보다 색상도 진하게 나와 만족하고 있는데 더 지켜봐야 되겠죠? 맞아요. 헤나보다 더 진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저도. 35일차 얼마 전부터 손톱 갈변 보여 더 꼼꼼히 씻는 중이고 다른 증상은 없고 사실 제일 만족스러운 건 탈모 머리숱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짐. 아마도 이전 염색 시마다 숱이 엄청 줄어드는 듯 했는데 염색 안 하니 이제 이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탈모가 없어지고 오히려 더 늘은 것 같다. 네, 사람마다 다 반응이 틀리죠.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 뻣뻣하고 너무 빠져서 못 쓰겠다고 하고 또 이렇게 탈모가 안 일어나고 머리숱이 더 많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마다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9월 13일 샴푸 선물을 받아 한 달 동안 매일 샴푸했는데 머리카락이 거의 빠지지 않았고 가렵지도 않았고 갈변도 많이 되었어요. 한 달 후부터는 2일에 한 번씩 샴푸하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선물도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마도 미국 사시나 봐요. 저도 아마존에서 정말 어렵게 계속 보면서 사서 지금 애틀랜타에 계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모다모다를 비롯한 모든 샴푸 헹굼의 마지막은 좀 차갑다 싶을 정도의 수분으로 헹구는 게 모공을 조여주고 좋다고 합니다. 저도 살짝 가려움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만 모다모다를 쓰고 나머지 날은 샴푸바를 쓰니 좋아졌어요. 애틀맘님 많은 도움 받았어요. 감사해요. 굿 아이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100% 백발이에요. 염색 파마를 몇십 년 하니 탈모 부쉬한 머리였어요. 처음 한 달은 거의 갈변이 안 되더라고요. 샴푸가 아까워서 계속 사용했는데 지금 두 달째 갈변이 70% 정도 됐습니다. 탈모는 전혀 없어요. 오직 샴푸만 하는데 머릿결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 생각에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샴푸가 비싸지만 헤어케어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전략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섬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모다모다 사용 전에 기존 샴푸 후에 식초 희석물을 마무리했어요. 모다모다 샴푸도 식초 마무리해도 될까요? 갈변 막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식초 마무리가 가려움증도 가라앉혀주거든요. 예민한 피부는 모든 세제 종류에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식초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하고 있거든요. 매수에 가면 화장품 코너 빈 용기 칸에 보시면 거품 용기가 있어요. 투명 용기인데 안에 보면 작은 스프링이 있거든요. 이걸 구입해서 물을 샴푸에 두세 배 정도 넣고 샴푸는 세 번 정도 펌핑합니다. 물을 먼저 넣고 그다음 샴푸를 펌핑해야지 다른 데 이렇게 안 퍼지나 봐요. 그리고 막 흔들지 말고 옆으로 살살 흔들어서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한 후 세 번 정도만 뭐 흔들어도 잘 섞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물에 적시지 않은 머리에 펌핑해 가면서 잘 문질러주고 3분 기다렸다가 헹구면 됩니다. 여러 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 방법이 제일 효과를 보셨다고 하네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거품을 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 헤어라인에 집중적으로 얹는다는 느낌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그 거품 메이커나 헤어넷 그런 걸로 거품을 내서 두피나 이런 헤어라인에 얹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팍팍하지 말고요. 그냥 마사지하듯 애기 머리 감겨주듯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품기 쓰니까 샴푸가 절약되고 효과도 아주 확실하고 좋네요. 어쨌든 염색하는 시간과 돈이 절약되어서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사용하고 세 달째 쓰는데 아직 한 병 다 없어지지 않았으니 비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커버스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할머니가 운동을 많이 했는지 몸매가 너무 좋은데 머리가 하얗게 나와서 보다 말해주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주변에 얘기하고 제가 막 구매한 거 사실하고 장사도 아니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알리고 나눠 써야죠. 피가 나오면 조금은 부드럽게 헹굴 수 있겠네요. 확실히 갈변은 됩니다. 20일마다 염색했는데 오 저보다 더 하시네요. 지금 모다모다 사용한 지 2개월인데 염색 안 했고 약간 희끗거리는 거는 조금 있지만 만족해요. 최초의 정보 주신 애틀맘님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갈변이 안 됐는데 거품망으로 하니 즉각 표관하게 갈변이 시작됐어요. 대부분 갈변이 안 되는 이유는 방법을 잘 몰라서인 것 같아요. 저는 손에 거품을 내서 머리에 바르고 3분 있다가 헹구고 드라이기로 말리기만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도 방법을 더 연구하셔서 사용법이 틀려 효과를 못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없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약간만 갈변되었던 게 애틀맘님 따라하니 눈에 보이게 변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이제 거품기를 찾아봐야겠어요. 거품망으로 많이 문지르는 건지 머리카락이 약간 더 빠지더라고요. 거품망을 해서 막 문지르지 마시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분처럼 이렇게 얹듯이 또는 애기 머리 감기듯이 이렇게 살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거품망이든 거품 메이커든 거품을 두피나 이런 헤어라인에 얹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또는 부드럽게 애기 머리 마사지하는 그 생각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뭐가 맞는 말인지 린스는 안 써도 머리카락은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박사님 처음 말씀에 공기와 접촉 때문에 드라이 사용하라고 분명 들은 것 같은데 그쵸 드라이 하면서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머리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 공기와 접촉을 더 많이 하는 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말리지 말고 살짝 놔두면 그 사이에 또 갈변이 잘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흰머리 있는 저희들만 괴롭죠. 흰머리 없는 사람들은 일도 공감 못하죠. 그러니까요. 염색 발색이 힘듦을 어서 빨리 모다 린스 나와서 2주 만에 뿌리까지 발색되기를, 갈변되기를 기원합니다. 발명해주신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제품 만들어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요. 빨리 되고 안전하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에코 머리 부스럼으로 너무 고생했었는데 모다모다를 쓰고 머리 부스럼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저도 모다모다 샴푸 사용한 지 3주 정도 됐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짙은 갈색으로 갈변돼서 계속 쓸 생각입니다. 뿌리 쪽은 연한 갈색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짙은 갈색으로 변해요. 그니까.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약간 굵어진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본래 머리색과 새치가 갈변된 갈색 머리색으로 해서 약간 애니쉬한 짙은 갈색이 됐어요. 그래요. 전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사용하려고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 원래 까만색하고 또 갈색하고 흰머리가 나오면서 점점 이제 진해지는 그 중간 그런 색상도 저는 이쁜 것 같거든요. 보름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새치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정말 괴롭잖아요. 뿌리 염색 하기도 지쳤고 두피도 안 좋아져서 이제는 모다모다 꾸준히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말 제 마음하고 똑같은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모다모다 샴푸 지금 애용하고 있거든요. 후기마다 다르지만 전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서요. 기존에 에바다 샴푸만 쓰다, 에바다 샴푸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에바다 샴푸만 쓰다 흰머리 때문에 바꾸게 된 건데 전 머릿결도 너무 좋아졌고 흰머리도 완전 바로 없어진 건 아니지만 3주째 접어드니 사람들이 흰머리가 있는 것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샴푸 주변에서 자기들도 쓴다 그래요. 간지러움도 없고 탈모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머리 빠짐이 덜해서 좋고요. 뭐 린스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전 씁니다. 머리 끝에만 쓰긴 하는데 그래도 색깔 잘 유지되고요.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린스 사용하시고 네, 자연스러운 색상 저도 정말 너무 좋거든요. 저도 3주, 4주마다 한 번씩 이 뿌리 염색해야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디 나갈 때도 너무 좋아요. 이제 머리 플러그도 다니고 머리 묶기도 다니고 그리고 저도 머릿결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차분해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잘 봐주시고 또 이렇게 공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번 다음 기회에 댓글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